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5톤 장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변과 함께 경정비로 완료하였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장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2008년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25만 7천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그 주행거리가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08년식 메가트럭 차량으로 250마력의 브레이크 업소연인 챔버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축 카고트럭 차량으로 적재한 길이 5m 30 나오는 차량입니다. 굴삭기 운반이나 좁은 길이나 골목이 많은 곳에서 운행하시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정비를 하면서 적재함은 신품 새 적재함을 올려서 구변을 완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품 적재함에 바닥 철판까지 잘 보강해서 입고한 차량이고요. 적재함 뒤쪽으로는 중장비가 타고 내릴 때 적재함 파손 없이 운행해 보시라고 저희가 갈비대까지 이렇게 넣어서 구변, 중량 구변까지 완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 상태도 2008년식 차량이지만 많은 부식 없이 반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페인트 도장까지 실시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굴삭기 운반이나 중량물 운반, 장거리가 많은 차량으로 타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뒷타이어는 트레이드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타이어는 저희가 신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입고하였습니다. 타이어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모습이나 조수석을 이렇게 보셔도 뭐 찍힘이나 찍어진 곳 없고 반듯한 모습이고요. 경정비를 완료한 만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장축 차량으로 적재한 길이는 5m 30 나오는 차량입니다. 굴삭기 운반 시 많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량 구간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검사는 이상 없이 진행되는 차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식 차량이고요. 25만 7천km 실주행 보증해 드리는 차량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간단하게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며, 소개드리고 있는 중축 카고트럭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턴수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